다시 한번 우리 신지 참 부모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주시길 바랍니다. 아주요! 아주요! 이번 순서는 국가복귀와 종단복귀를 기념하는 옥새 봉정의 순서입니다. 전진 참 부모님께서는 2013년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천일국을 기원전을 개통해 개문하신 뒤 지난 7년의 노정 동안 7개국 이상의 국가복귀와 7대 종단 이상의 복귀를 승리하심으로 실체적인 천일국 안착을 이루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순서는 실체 천일국 안착을 경화드리는 예물인 황금으로 제작한 옥새를 봉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각 국가와 종단을 대표해 14명의 대표자들께서 14개의 황금 옥새를 봉정해 올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안착된 국가와 종단을 대표해 오늘 봉정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천진 참 부모님께 더욱더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2007년 2만입니다. 이 한날을 기다리셨던 하늘 부모님, 그 하늘 부모님에게 특별히 참아온 천주 성화에게 지난 7년의 노정은 천주평화 통일국의 안착을 위한 눈물의 노정이셨습니다. 그리고 이 7년 후의 마지막 천주적가한 40일 노정은 그야말로 참 어머님의 사생결단 전력주 일구원씨 불철주야의 표정의 심정의 모종이 있었습니다. 그래야 오늘 이 역사적인 하루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영원하시고 인류가 소원했던 국가복귀와 종단복귀를 통한 천일국 안착의 실체적 한 날을 맞이했습니다. 정말 역사적이고 설레이는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과 우리 천지 참 부모님께 여러분 더욱더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